네, CNBC 시청자들이 직접 제작하는 광주 전남 시민기자단 뉴스입니다. 광주동구에 자원순환 로봇이 설치돼서 재활용품 수거에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시민섭 시민기자입니다. 광주시 동구 산수문화마당에는 인공지능을 활용한 순환자원 해소로봇 네프론이 있습니다. 네프론은 24시간 연중무휴로 운영되며 하루 평균 2,000개의 투명 페트병과 알루미늄 캔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1인당 하루 200개를 수거할 수 있고 한 개당 10포인트가 장미와 함께 자원순환에도 기여할 수 있어 이용하는 시민들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 광주시 동구는 광주 최초로 50여 명의 자원순환 해설사를 양성해 주택가와 학교, 상가 등을 돌며 재활용 쓰레기 올바른 분리 배출 방법을 비롯한 자원순환 실천 방안을 안내하고 네프론 사용법에 대한 안내를 하고 있는데요. 지난 6월 네프론 설치 후 7월 한달 동안 약 3만 개의 재활용품을 수거했다고 합니다. 포인트 적립 방식을 통한 실질적인 순환 방식의 실현과 상주한 해설사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어 지역사회에 긍정적인 활기를 불어넣고 있습니다. 네프론이란 기계는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를 통해 폐기물을 인식 분류하는 로봇입니다. 페트병하고 알루미늄 캔만 투입이 가능합니다.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처음에 시작하기를 누르시고, 그 다음에 병을 페트병 넣으시고, 캔도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만 넣기. 제 핸드폰 입력해 보겠습니다. 입력 완료 누르시고, 정립하기 누르십니다. 하루에 200개 정도 넣을 수 있는데 오늘은 제가 두 개를 투입했습니다. 입력 완료. 다 끝났습니다. 하나에 10포인트고 하루에 200개까지 1인당 넣을 수 있습니다. 2000포인트가 넘었을 때는 현금 전환이 가능합니다. 집에 가셔서 회원 등록을 하시고 언제든지 24시간 사용이 가능합니다. 산수동 자원순환 해소로봇 네프론에서 CNB 뉴스 시민기자 신민섭입니다.